결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분리 논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병원이나 직원들이 VIP를 경호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막고 못 참게 하지만 카메라를 막지. 영부인 후보의 모가지를 찍어 누리고 코를 박게 한 다음에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보통의 병원이 아니다 새로운 측근이 하나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젊어 보이는 어떤 남성인데 그 사람도 무슨 무당이나 무속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어요 기자 당신도 털어보자 한번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고 네. 입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언론자 위하게 하면서 맨날 뒤로는 고소하고 고발을 협박하는 짓이 그대로 반복된 건데 자 서울의 소리 히트 영상 1위입니다 오. 와 김건희의 모가지를 내려찍고 코바가 컨텐츠 로 코박아서 넣어버린 저 남자는 누구인가? 비선 측근 황모 씨인가? 아니면 신박사로 불리는 새로운 측근 전특명 무속인인가? 이걸 우리 소리소리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 영상이 지금 현재 94만 아마 내년 초에는 100만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우리 소리소리의 기획과 편집 그 다음에 소리소리를 믿고 응원해주신 시민들이 만든 합작품이다.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소시오패스나 네.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원래 광고 시간 아닌데 일단 광고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좀. 허위인지 자. 진실인지 밝히자니까요. 어이가 없네. 발언하겠습니까? 네. 자, 캠프 관계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구속시키라고. 완전히 이제 아내가 너무나 반 의사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반윤리적 발언을 그렇죠. 일삼고 네. 이제 아내가 이제 범국민적 비판을 받으니까 아내 편도 들어주는 척하면서 본인도 띄우는 척하면서 예. 근데 백운정 대표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띄우려고만 했으면 적당했을 텐데 카메라 꺼졌는데도 계속 방송이 끝났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사태질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띄우려고 아내 편 들어준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면 그 사람 갑자기 정신 못 차리고 조절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정말 요즘 윤석열 씨가 그렇죠? 네. 여러분 윤석열이가 전두환이를 찬양하고 다니더니 지금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럼요. 대선도 필요 없다. 정권 넘겨라. 그 옛날 전두환이가 쿠데타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전두환이가 최규하를 총칼 들고 찾아가서 협박했던 그렇죠. 모습. 그 모습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총칼 들 수가 없으니까 네. 차마 그건 안 되니까 화가 나갖고 일단 정권 넘겨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에라이 미친놈아. 사람들이 너 미친 거 다 알아버렸다. 티오점 적벌럼 다리에 힘이 없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봤는데 다리에 근육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처럼 쭉 벌어진 다리야말로 아저씨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더러워요. 아 더러워. 걔한테 사과주는 사진으로 아저씨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던데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국민을 좀 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 전체 검찰총장으로서 고발도 사죄하고 가족들 비리도 다 덮어주는 사람인데 좀 국민들을 개로 생각하면서 대통령도 되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대통령인가요?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대통령을 꿈꾸면서 프롬프터 없이는 말도 못하는 정말 안쓰러운 분이시잖아요. 사실 아저씨도 아저씨가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 이거 너무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표 씨, 혹시 몇 년생이세요? 아, 네, 전 02년생입니다. 02상생이면 저보다 오빠네요. 아, 오늘부터 제가 오빠라고 부를게요. 제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은 밥 한번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됐고요. 아, 털면은 진짜 기자님 보면 안 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공정과 정의 얘기하는데 진짜 웃기지 말라 그래. 공정과 정의가 어딨어 이 순진한 애들아. 어? 우리 오빠 검찰이야 검찰. 나 진짜 거짓말도 능력이야. 이렇게 해봤어 너네는? 어? 나 진짜 정말 진짜 가짜다 진짜. 네, 더 이상 인터뷰가 불가능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가지. 예. 아.
저 마지막 모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모가지가 압권이네요. 10년간 월세 100만원, 1억 2천입니다. 5년간 어머니에게 1억 9천만원 대여를 해줬습니다. 가장 최소 이자율이라고 계산하는 1.5%에서 2%에서 2%라고 계산해보죠. 얼마일까요? 최소한 합치면 1억 5천이 넘습니다. 증여세 납부하셨어야 됩니까? 아, 납부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후보자님, 답변하시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증여하셨어요. 답변 못하시는 건 긍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룰이죠. 암묵적인 긍정을 할 수 없으니 무응답. 이거 김연아 후보자님이 자주 애용하시는 겁니다. 아, 저거 오세훈 시장이 그 임명은 김연아 결국 낙마했죠. 긴급 사태가 네, 남자친구 매형의 예,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고 과거에 그 최은순 씨 윤석열 장모 그분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배신하고 갔다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야 돼요. 6년이고 아, 그래요. 직접 몇 년이나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나하고 13년 걸렸어요. 13년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네요. 최은순이가 아, 방송용으로는 적절치는 않은데요. 삐삐삐 듣고 싶은 분은 본방을 사수하시고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건 또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한데 제가 요약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의 갈등이 People Power Party will share his vision for Korea.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아주. 이게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났던 가장 첫 번째 큰 무능 그런 이벤트였어요. 저는 무능 무식 무당 저는 그리고 물에 앞에 계신 분들이 2분 동안 있는데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인사라도 하죠. 인사라도 이러면 뭐 조금 늦어서 죄송하단 말이야.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을 해도. 당원한테 전화를 해도 이거 위법인 거 아시죠? 아, 저희는 어디서 지금 협박질이야? 저희는 또 같은 당이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고? 같은 당에 윤석열만 있나? 어디서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윤석열을 닮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 장난하지 말고 성함대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요. 성함대요. 그냥 정말 저희들은 엄마 성함대라고. 성함대라고 봉사건 말건 성함대라고. 그 윤석열이 선자리에서 거짓말하더라고. 토론에서 보니까 똑같네. 어? 어떻게 선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어? 이 대화가 국민의힘 와. 당원과 윤석열 캠프 선거운동원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저분 좀 찾아다 후보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국민의힘은 즉시 수배해가지고 저분을 후보로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천안 터미널 주변인데 아니 지지자들이 너무 없네. 청년 앞으로. 야 20개 위치로 올것 같아. 야 20개 위치로 올것 같아. 자, 20대 위치로 이게 20대 지지율의 실체. 예, 정말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아직도 동원을 하는구나. 네. 저건 돈이나 아니면 조직 이계로 동원을 한 거잖아요. 저건 사실 제가 여력이 됐으면 저는 고발해서 저걸 돈으로 저렇게 사람 동원하면 불법이거든요. 선거에서는. 네. 일반 알바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서 저거 한번 진짜 조사 한번 했는데 누가 고발했나 모르겠네요. 백도피는 제가 고발 너무 많이 하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고발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누락되는 거 있으면. 다 보존이 더 고발하게. 새해는 고발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정말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